Ahora un encargado les abrirá las puertas para que puedan desalojar el tren. Bueno, señores, vamos a ver. ¿Qué pasa? Pues un señor que se ha tirado la vía. Bueno, venga. 누군가의 자살로 인해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된 열차. 앙헬라는 영무원의 지시를 따라 서둘러 열차에서 내립니다. 사람들은 지시에 따라 일렬로 이곳을 빠져나가는데 어쩐 일인지 시체가 궁금해진 앙헬라는 열에서 이탈하여 서서히 사건 현장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결국 시체는 보지 못한 채 학교에 도착하게 되죠. 대학교에서 영화와 폭력에 대한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는 교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교수들이 이용하는 영상 자료실에 논문에 참고할 만한 폭력적인 영상이 있는지 문의를 하게 되죠.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한술 더 떠 잔인한 영상들을 수집하고 있는 체마라는 학생을 찾아가지만 그는 콧방귀를 끼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갑자기 흥미가 생긴 듯 앙헬라에게 다가오고 그는 앙헬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자신이 가진 잔인한 영화들을 보여주기로 하죠. Aunque muchos hipócritas digan que mis películas son una basura, esencialmente violentas. Qué bonito. Te vas a cagar. 한편 앙헬라의 부탁으로 폭력적인 영상을 찾던 교수는 우연히 지하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Señor Figueroa, es hora de cerrar. 교수는 급하게 테이프를 하나 꺼내와 영상 시청실에서 비디오를 시청하죠. 그런데 다음 날 프로페서? 앙헬라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수를 발견하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교수가 보고 있던 비디오를 빼내 도망갑니다. 하지만 차마 비디오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녀는 체마의 집으로 찾아가 비디오를 재생시키는데 비디오에선 체마도 얼굴을 찌푸릴 만한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앙헬라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비디오를 보고 마는데 비디오는 진짜 살인 장면이 촬영된 스노프 필름이었고 화면 속 피해자는 2년 전 실종된 같은 학교 학생이었죠. 영상을 집중해서 보던 체마는 영상이 누군가의 주차장에서 촬영됐다는 것과 피해자는 범인과 아는 사이라는 점 그리고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의 기종까지 알아냅니다. 다음날 교내의 식당에서 반회사에 관한 기사들을 보고 있던 앙헬라는 우연히 범인과 같은 기종의 카메라를 쓰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조용히 그를 뒤따라갑니다. 하지만 남자는 앙헬라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역으로 앙헬라를 미행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참 동안 추격전이 이어지고 앙헬라는 간신히 남자를 따돌리는가 싶었는데 에? Tengo una cosa tuya. 앙헬라는 그녀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다며 적당히 둘러대지만 남자는 반회사와 친구였다고 말하며 자신의 카메라로 인터뷰 영상을 찍어주겠다고 협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체마와 함께 남자를 만나보기로 하죠.
Bueno, este es Bosco, este es Chema. ¿Cómo te va? Bien. ¿Es esta la cámara? Ya sabes cómo funciona, ¿no? Creo que sí. 그런데 보스코라는 이 남자는 범인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은 반회사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앙엘라의 집까지 찾아와 친절하게 편집까지 도와주죠. Es imprescindible si queréis editar la entrevista. Tranquila, es un momento. ¿Desde cuándo tienes esa cámara? Pero hace más de un año que no está a la venta. Hará unos... La compré de segunda mano. ¿Por qué lo preguntas? Está claro que lo tuyo son las preguntas. 한편 남들 몰래 영상 자료실에 들어온 채마는 그곳에서 CCTV를 발견하고 비디오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로 찾아갑니다. Hace mucho que no te vemos por la sex shop. Oye, ¿por qué no me dejas echar un vistazo a las grabaciones de circuito cerrado? Ey, ey, ey. 그는 경비원과 익히 아는 사이인 듯 자연스럽게 뇌물을 건네며 영상 기록실의 CCTV를 받아내죠. Hola. Hola, Ángela. 다음날 앙엘라는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 죽은 교수의 후임으로 온 카스트로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Por qué te interesa la violencia? ¿La rechazas? Claro. Pero la violencia es también algo innato en todos nosotros. 교수는 갑자기 폭력에 관한 궤변을 드러내더니 이내 본심을 드러냅니다. ¿Por qué murió Figueroa? Te lo diré de otra manera. Pero me pregunto qué fue lo que vio en aquella sala. 그는 앙엘라에게 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앙엘라가 찍힌 CCTV였죠. ¿Qué es lo que hay en esa cinta? Vaya, te has quedado muda. ¿Por qué te la llevaste? 그때 때마침 앙엘라를 찾는 전화가 울리고 Es para ti. Puedes hablar ahí dentro. ¿Diga? Ángela, soy Chema. Sal de ahí ahora mismo, ¿me oyes? ¿Pero qué coño haces ahí? Ese tío está implicado. Es una buena excusa y lárgate. 전화를 마친 앙엘라는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교수를 피해 체마의 집으로 온 그녀에게 체마는 자신이 본 CCTV를 보여주죠. 어디에 있어? Un almacén subterráneo. En esa no fue la única. Ha habido más asesinatos. Esto no es algo aislado, es un negocio. Accidentes, torturas, asesinatos. Ahí abajo tienen de todo. 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스코의 여자친구 욜란다가 찾아와 뜻밖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A Vanessa la mataron. El amigo de Bosco nos habló del SNAF. 그녀는 보스코와 친구들이 스너프 필름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과 그들이 회의를 하고 일주일 후에 반회사가 실종됐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날 밤 지하실에 가기 위해 체마를 만난 앙엘라는 곧바로 그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Ya podemos salir. ¿Conocías a Bosco? ¿Le conocías? ¿Quién te conocías? 하지만 그는 스너프 필름을 만들기 전에 발을 뺐으며 앙엘라를 겁주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하고 그녀는 의심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체마와 함께 지하실로 향합니다. 그들은 증거물인 원본 비디오를 찾기 위해 그곳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군가 지하실의 문을 잠그고 그들은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죠.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성냥불에 의지한 채 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Por qué no dices nada? ¿Qué quieres que diga? 하지만 곧 있어 모든 성냥을 써버리고 말고 앙엘라는 자신의 겉옷을 태워 방안을 밝히는데 그곳은 바로 영상을 만드는 편집실이었죠. Mira. Te dije que estaban aquí. Sí, pero esto no cambia nada con Bosco. Su cámara puede ser una de esas. 하지만 곧 있어 불이 꺼져버리고 말고 그들은 자포자기하며
잠시 눈을 붙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지하실에 불이 켜지는데 채마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녀의 앞에 카스트로가 나타납니다. 그는 카메라와 함께 그녀를 죽일 준비를 하는데 그때 카스트로는 결국 자신의 총에 사망하고 말고 그들은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다음날 체마를 찾은 앙헬라는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설득하고 그는 경찰이 믿지 않을 거라며 거부하지만 힘들어하는 앙헬라의 모습을 보고 결국 그녀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체마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는 경찰에 제출할 증거물들을 준비하는데 그녀는 카메라의 배터리와 범행에 사용된 기종의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체마가 자신을 도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앙헬라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체마의 짓이라고 생각한 앙헬라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하지만 전화를 한 것은 체마가 아닌 요란다였죠. 전부터 보스코와 앙헬라의 사이를 의심하던 그녀는 결국 앙헬라의 집에 협박 전화를 한 것이었고 앙헬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 보스코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스코는 그녀와 헤어졌다고 말하며 또다시 헷갈리는 말을 하죠. 이제 그녀는 요란다가 진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스코와 키스를 하려는 찰나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보스코는 불을 켜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 부엌에서 촛불을 찾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그녀도 보스코를 찾아 1층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보스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He venido a salvarte para variar. Aléjate de mí. Ángela. ¡Hijo de puta! ¿Quieres matarme? No. No. 순식간에 체마를 제압한 보스코는 그를 묶기 위해 밧줄을 찾으러 가고 그 사이 체마는 그녀에게 한 가지 단어를 말하고 기절해버리고 말죠. 그녀는 체마를 묶는 틈을 타 그가 말한 주차장으로 가보는데 그곳은 바로 영상이 찍힌 주차장이었죠. 이제 본색을 드러낸 보스코는 본격적으로 촬영 준비를 시작합니다.
Luego te descuartizo y al hoyo. 모든 준비를 마친 보스코는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오는데 그녀는 준비해 든 칼로 보스코를 공격하고 바닥에 있는 권총을 주워듭니다. No te muevas. No voy a hacerte nada. Quítala. 그렇게 보스코가 사망하고 Este caso inaugura en nuestro país el triste fenómeno de algunos países del norte de Europa, como Finlandia. ¿Cómo estás? Mañana me dan de alta. El día que descubrí los túneles y cogí una. ¿Por qué? Ya sabes, soy un cerdo. Bueno, pues me voy. ¡Suerte con la tesis! La he dejado. ¡Ángela! 그렇게 그들은 말없이 화해를 하게 되고 TV에선 사건에 관한 뉴스가 한창인데 Como ya les hemos anunciado, el equipo de este programa recoge en el momento en que Vanessa fue sometida a todo tipo de vejaciones. No resulta para nosotros fácil emitir esas imágenes. Sin duda, su crudeza y su violencia hablarán por sí solas. 바네사의 죽음이 찍힌 영상을 보여준다는 말에 모두들 눈을 떼지 못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전에 리뷰를 올린 오픈 유어 아이즈의 알레칸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의 작품으로 두 남자 주인공인 에드하르도 노리에가와 펠레 마르티네즈도 그대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그만큼 배우들의 매력은 물론 감독의 연출도 정말 재미있는 영화이며 리뷰에는 담지 못하였으나 본편에서는 앙헬라와 보스코의 끈적한 로맨스도 볼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영화의 본편과 오픈 유어 아이즈도 한번 봐보시길 추천하며 리뷰를 마칩니다.